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DP, 드래곤 펀치 이런 히트박스 컨트롤러로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런 레버 없는 컨트롤러로 그 DP 모션 몇 가지 숏컷으로 할수 있어요.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는 숏컷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먼저 한 점이 참 중요해요. 스파6는 SOCD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규칙에는 SOCD Neutral Mode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왼쪽과 오른쪽 버튼 동시에 누를 때 캐릭터 움직이면 안 돼요. 밑에 버튼 그리고 점프 버튼 누르면 캐릭터 그냥 서 있어야 돼요. 그거는 SOCD Neutral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반적인 DP 입력은 이렇습니다. Up, Down, Up. 그리고 어떤 펀치 누르면 돼요. 이렇습니다. 아니면 이 마지막 인풋은 동시에 할수 있어요. 이거는 제일 일반적인 DP 모션입니다. 하지만 말했듯이 숏컷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럼 숏 펀치 DP 입력 숏컷은 이렇습니다. 캐릭터 앉아 있을 때 다만 이 버튼 두번 누르고 그리고 펀치 버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입력은 동시에 할수 있어요. 펀치 버튼 마지막 디렉션 입력 동시에 하면 돼요. 잠시만요. 그것도 첫 번째 숏컷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숏컷은 참 쉽다고 생각해요. 이 숏컷은 앞으로 나갈 때쓸수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앞 버튼 누르면서 한번 미트 버튼 탭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잠시요. 많이 쉽죠? 그리고 마지막 DP 입력 숏컷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Up, Down 누르면서 그냥 점프 버튼 그리고 펀치 버튼 동시에 누르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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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그럼 한번 처음부터 해 합시다. 이렇게 할수 있고, 앉아 있으면 이렇게 할수 있고, 앞으로 나가면 이렇게 할수 있고, 그리고 두 손으로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봅시다. 바이바이.